청경채 건가루 나물을 만들겠습니다. 청경채 3개는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.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청경채를 데쳐주세요. 밑둥부터 넣어 1분 정도 데치시면 됩니다. 데친 청경채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팬에 고추기름 한 숟가락, 설탕 1 작은 숟가락을 넣고 끓여주세요. 약불로 살짝만 끓이시면 됩니다. 물기를 제거한 청경채에 다진 호두 한 숟가락, 고춧가루 조금을 넣고 버무려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